우선 코로나19의 방역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의료진 그리고 공무원 그리고 정부를 믿고 묵묵히 견디고 있는 국민 여러분들께 진심 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위기에 힘을 합하는 우리 국민들의 저력을 믿습니다. 복지부 차관님. 예. 네, 현재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중국은 우한을 그리고 이탈리아는 한시적으로 주민 이동 제한령을 지금 전국적으로 확대를 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죠. 예. 일종의 도시 봉쇄인 셈인데요. 한국은 중국 다음으로 확진자가 많음에도 일종의 이런 도시 봉쇄 없이 코로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했던 한국의 인프라나 저력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우선은 국민들께서 그 정부가 최대한 투명하고 신속하게 그 관련된 정보를 공유를 하고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국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그 구했던 것에 국민들께서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동참해 주신 게 가장 주요한 성공 요인,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부에서는 한국 모델이라는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예, 그 좀 더 개방된 형태로 이렇게 좀 또 진행되는 것이 현재의 좀 민주화된 이런 사회에서 또 지향할 수도 있는 그런 모델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보건연구원에서 지금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에 필수적인 코로나19 항체 탐지용 단백질 제작에 성공했다고 최근에 발표를 했는데요. 이 치료제 개발에 물론 뭐 정확히 말씀하시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만은 치료제 개발에 얼마나 걸릴 거라고 보십니까? 예, 그 섣부르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번에 저희 국립보건연구원에서 이뤄낸 그 이 성과는 앞으로 치료제 개발을 위해서 그 원인을 탐구하는 물질을 추출해내고 그 일종의 초보적인 그 1차적인 단계를 이뤄냈다 이렇게 평가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되게 빠르게 이게 개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기부 장관님, 이번 중소기업 네. 벤처부 추경안을 보면은 자영업자 대상 온라인 입점 지원 및 그 O2O 플랫폼 광고 지원으로 115억 원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네. 예. 이게 그 코로나19로 오프라인 매장 운영이 어려워진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재 그 중소벤처기업에서 온라인에 관한 그 지원 사업을 좀 더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고 실제로 서울 시내의 강동구에 있는 암사시장은 전통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시장으로 온라인으로 장을 보는 대표적인 곳이고 또 그로 인해서 매출액이 굉장히 상당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편에서는 이런 중기부 지원이 그 대형 온라인 플랫폼에 좀 중점적으로 돼서 그 부분을 더 많이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떡하냐라는 고민도 좀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역사랑 상품권이 그 사용 가능한 지역 기반 온라인 유통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현재 그런 것을 대비해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그 같이 삽시다라는 타이틀로 그 온라인 플랫폼을 이미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것이 이제 그 시험 단계에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본격적으로 이것을 좀 더 운영할 생각이고 여기 같이 삽시다 플랫폼에서는 수수료율이 5%입니다. 그래서 다른 그 대형 쇼핑 그 온라인 쇼핑 플랫폼하고 그 수수료율 면에서 굉장히 많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네, 이게 이제 사실 이게 과기부도 같이 해야 되는 역할이고요. 그래서 총리님, 이게 행안부는 지역사랑 상품권에 좀 혁신을 기획하고 이제 소비가 되겠죠. 그리고 과기부는 지역 기반 온라인 유통 플랫폼하고 지역사랑 상품권의 결제 시스템을 좀 개발을 하고 이게 유통이 될 거고요. 중기부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취급 품목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적극 이용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되는 건데 이거는 이 부처 간의 칸막이를 걷고 세 부처가 함께 그 개발하고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다부처 사업은 좀 총리님께서 주도권을 잡고 추진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아주 시적절한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트렌드가 온라인으로 가고 있으면 거기에 저항해가지고 대항해가지고는 안 되고 거기에 같이 순응하면서 기회를 많이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